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공간이 되어줄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구본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의 보고회는 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성격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전반적인 추진 상황 보고와 지난해 전국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무원에 대한 실현성 검토, 개선 방안 도출, 공간별 추가 시설 계획 등 기존 설계 공무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은 지난 1월 11일 착수 보고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천안삼거리공원을 테마형 공원으로 명소화해 천안 시민이 사랑하고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천안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